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쾌하게 오늘은. 네. 사랑하게. 예. 네. 아, 유튜브 사랑합니다. 자, 봄 단장, 집 단장, 쓰리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봄은 시작하는 또 그 계절이고, 또 1, 2월 달, 3, 4월 달 또 되면은 계절 중에서도 또 제일 이제 꽃이 피고 몽우리가 지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벚꽃도 피고 목련이 제일 먼저 피나? 네, 아무튼 예. 그런 거 피는 계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싱숭생숭하는 거를 뭐 그 벚꽃놀이도 가고 우리가 놀러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단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버리면 내가 재물이 나간다, 아니면 손재수가 있다, 아니면 잘못된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해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잘못 버리면? 잘못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냥 이제. 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 물건들이야.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가위나 칼이나 그다음에 뭐 수저 젓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찔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포크, 나이프 막 이런 거 종류를 저희는 그냥 재활용에 그냥 다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딸려 있는 물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거. 그렇죠. 내 기운이 들어가져 있고 왜 그래서 엄마 아버지 수저는 따로 있고 자식 수저는 따로 있냐면은 그거를 아무리 씻어도 그 기운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수저 따로, 어머니 수저 따로 막 이렇게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아무나 다 먹지만 그만큼 이제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렇게 버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저는 칼하고 가위를 버릴 때 가위는 그냥 버려도 칼은 꼭 신문지에 쌌었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할 게 뭐냐면 칼이나 가위를 버릴 때에는 신문지는 이게 모든 것에 좋아요. 상문 풀 때도 좋고 내가 집에 부정이 꼈을 때도 좋고 몸이 찌뿌듯하고 아픈데 아 집에 뭐가 낀 것 같다 이럴 때는 신문지 한 장을 돌돌돌 말아서 확 휘저어가지고 탄. 왜냐하면 이 신문에는 석유라는 물질이 들어가요. 네. 기름.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이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성을 말하자면 그러한 글자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귀신이 붙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귀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태움으로써 그 신문지에 각성받이 이제 다 성들이나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태운다 그래서 신문지가 한몫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기도를 갈 때나 어디를 갈 때 꼭 신문지를 한 장씩 넣어서 가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방할 때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편이 뭘 갖다 왔는데 내가 팥이나 소금이 없다 막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신문지를 그 자리에서 한 장 태워갖고 그냥 위아래로 한번 훑어주시면 요것도 예방으로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칼을 버리실 때는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말기 전에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자 소금과 신문지와 쑥, 된장, 간장 이런 거는 다 한 곳에 모이면은 다 부정을 풀 수 있고 내가 나쁜 기운을 버릴 수 있다는 이런 항목에 들어가는 이런 재물이에요. 이런 재물. 그리고 꿈을 꿔도 이건 재물로 속합니다. 그렇지만 나쁜 거에도 한 대목 하는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고춧가루, 뭐 깨소금, 간장, 소금.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고추하고 소금을 제일 많이 쓰죠. 나쁜 거 물러가라 그러고 우리 왜 가게 하는 사람들 재수없다고 아침에 재수없다 그러면 소금 뿌리잖아. 그게 나쁜 기운 물러가라고 소금을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소금을 맞는 사람은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을 버릴 때 소금을 조금 하고 신문지에 돌돌돌돌 말아서 칼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 칼에는 왜 돈에는 칼이 붙었다 그러고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붙을 때가 있고 칼이 붙을 때가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살이 꼈다 그래가지고 손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네. 손이나 사람 몸을 해치면서 피를 보게 되면 여기서 부정이 낍니다. 부정이 끼게 되니까 내 이름을 거론하기 싫으니까 칼이라고 위험 부담이 있다고 위험한 물건 칼 이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그 물 내 집에서 나간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이 안 끼려면 그렇게 버리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위 같은 거 자르는 거 칼 그다음에 나이프 포크 포크도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쇠를 버리실 때는 항상 신문지에 싸서 소금을 넣어가지고 같이 동봉해서 버리고 그리고 이름을 써서 버리는 게 그래야 내가 재수가 막히지 않고 운도 막히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한 대목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버릴 때 내가 재수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릴 때도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은 칼하고 가위를 먼저 얘기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은품으로 우리가 뭔가를 받습니다. 이 사은품으로 받았을 때 이 칼은 선물 받은 거라서 또 안 쓰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정당한 값어치를 물건을 사고 받은 거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서 내가 덤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세수 때 제일 많이 주죠. 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가위도 선물 받습니다. 왜냐면은 잘 드는 가위라고 그래서 백화점에서 사은품으로 가위 줍니다.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때 혹시나 구독자 여러분이 모르실 수가 있어서 사은품으로 내가 받은 거는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써도 된다. 왜 옛말에 강아지 공짜로 가져오면 안 되고 내가 강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그건 업이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내 집에 들어온 물건, 내 집에 들어온 뭐 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건 다 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동토가 나지 않으려면 내가 버릴 때도 동토가 난답니다. 아마 요 대목은 모르셨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에 한해서만 동토가 난다고 생각했지 내가 여기서 움직여가지고 버릴 때 동토가 난다는 건 감히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못 버리면 동토 납니다. 그리고 살이 낍니다. 그러니까 이 살을 안 맞으려면 소금을 싸서 거기다가 같이 버리시면 살을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이제 떨어진 이제 말인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나랑 같이 찍어 돌아가신 분은 영정사진인데 영정사진을 물론 초상집에 이제 그 유골이나 뭐 이제 그 납골당이나 이런 데 가서 다 두고 옵니다. 근데 집으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쪽 사진은 거기서 태워버리고 영정사진은 따로 내가 제사를 지낼 걸 이럴 때는 따로 사진을 마치셔야 됩니다. 그쪽에 장례식 치르러 갔던 사진은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만약에 내가 기문이 열린 사람이나 삼재가 끼거나 내가 살이 붙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곧잘 상문이라는 살을 탑니다. 그러니까 귀신 기문간살이라 그래서 이문이 열린 사람은 상문을 타기 때문에 내가 내 식구가 돌아가셨든 누가 돌아가셨든 요런 거를 타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진에 만약에 혼자가 계시면 내가 버리기도 쉽고 태우기도 쉽고 없애기도 쉽지만 내가 연결이 되고 다른 사람이 연결이 된 사진 속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 사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는 전체적인 사진이 있는 건 걸지 말 것. 그러니까 이거는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거나 숨겨야 될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놓지만 마르시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내가 그 돌아가신 분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너무 싫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가 그래서 저 사진이 너무 싫다. 이럴 때는 장롱 속에 넣지 마시고 한 귀퉁이를 자르거나 태우시거나 이렇게 해서 재는 소멸시켜서 없애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적되고 찢어서 버리거나 이렇게 그냥 버리면은 그 애군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다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우면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갑을 버릴 때인데요. 이제 지갑을 버릴 때 저희는 그냥 제가 좀 괜찮은 물건은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그렇지만 내가 실증이 나고 조금 떨어지거나 내가 갖기 싫은 물건 남 주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그냥 버립니다.
가방이 됐든지, 어, 그렇게 뭐 별로 비싸지 않은 물건. 자, 이럴 때는 그 누군가가 이거를 주워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애군 또한이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내가 또 내 기운이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피를 다 뜯습니다. 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뜯어서 그 지갑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버리시는 게 나와 그 사람과 애군이 끼지 않는다는 거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못 버릴 경우에는 또 못 버릴 경우에는 좀 좋아 좀 괜찮다 내가 좀 아깝다 이거는 누군가 썼으면 좋겠는데 줄 사람은 없고 아 누가 싫증나서 난 도저히 싫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베란다나 이런데 햇볕이 잘 드는 쨍쨍 드는 데서 며칠 동안 말립니다. 그러면 다 기운이 날아갑니다. 이 날아간 다음에 알코올로 닦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사물이 나한테 해를 끼필 수도 있고 운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는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삼재니까 내가 아홉스니까 사사니까 이래서 군만하고 됐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매달 매달 이렇게 매일매일 가르쳐드리는 거 이거 참조하셨다가 쓰시면 별로 그다지 큰일에 닥치셔도 내가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알코올이나 이렇게 콜드크림이나 이런 걸로 닦아서 그 냄새가 배지 않게 내 냄새 배는 게 다 날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쩌다가 다 있는 집은 아니지만 내가 금고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쵸. 이제 필요하지 않아서 내가 특히 꼭 금고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사놓은 게 있어서 버릴 때 이럴 때 참 애매합니다. 이럴 때도 재활용에 사람들은 그냥 버리거나 딱지를 붙여서 요즘에 그냥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락날락 했던 곳이고 내 금고였었고 내 재물 곳간이었었고 내 재물이 들어갔었던 내 숨을 쉬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고는 그냥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이 이것도 내 손 지문이 묻었고 내 기운이 살아 있고 거기 서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똑같은 지갑 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바깥에다 햇볕으로 쫙 문을 열어놓고 내 냄새가 다 날아가게끔 며칠 동안 통풍이 되도록 바람을 쐽니다. 햇볕이랑 바람을 쐬면 내 냄새가 거의 다 나갑니다. 집안에 있는 기운이.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가 그동안에 손때가 묻었던 때가 다 나간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냄새가 뱄을 거라고 또 염려스러우시면 알코올이나 소독제로 이렇게 한번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버리면은 내 냄새가 전혀 배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내가 동토나 이런 거에 서려 있지 않아서 그 사람 가져가는 사람도 운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고 무조건 햇볕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알코올이나 청소용품은 락스나 알코올이나 햇볕이나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삶는 방법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막 행주 삶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햇볕을 쓰면은 그 농도로 다 없어진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많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집이 좀 으슥하다거나 내가 이사를 갔는데 뭐 꿈을 자꾸 나쁜 꿈을 꾼대거나 내가 이럴 때는 분명히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럴 경우도 있어요. 먼저 살던 사람이 먼저 살던 사람이 무슨 예방을 해놨거나 비방을 해놨거나 그걸 미처 이사가면서 떼갖고 가지 못했거나 그걸 가져가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 이사온 사람이 그것을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잡다한 꿈을 꾼다든가 내가 자꾸 가위에 눌린다거나 무서운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건데 행여나 혹여 유고를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애완견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완견 유골이나 이런 이제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라든가 그 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모셔온다 그러죠. 그럴 때가 갖고 와가지고 집안에 잘 놔둔다든가 슬퍼한다든가 이러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귀신이 붙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강단이 세고 내가 이럴 때도 이겨내기가 힘들지만 연약하거나 내가 기문살이 열리고 조금 면역성이 떨어지고 내가 조금 나쁜 살이 끼고 이럴 때는 100% 나쁜 기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골 같은 거는 절대로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 그쵸. 그냥 그 자리에서 소멸시켜야지 내가 나쁜 기운을 받지 않는다는 거. 자, 지금까지 들여놓으면 안 되는 물건, 그 다음에 버릴 때 조심해야 될 물건에 대해서 홍두깨 이시안이 한번 설명해 봤는데 알아들으시라고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단장을 앞으로도 하나하나씩 다 해나갈 거니까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반만 되면 힘이 펄펄 난다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그리고 설은 잘 보내셨죠? 그 새해에는 새로운 뭔가 그 기획? 계획?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새해 정월달부터 사람이 잘못 들어온다거나 물건이 잘못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하면은 1년 내내가 고달프고 3년 내내 내가 관제에 시달리고 구설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집에 주소 오면 안 되는 물건 이런 거 얘기를 했어도 이민년에 새로운 해가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제가 또 말씀을 해볼까. 그래야 또 각인 시켜드려야 어디 가서 주소 오는 사람들이 좀 뻘쭘하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1차적으로 저희 집이 이렇게 단독으로 된 산에 있는 이런 가정주택이다 보니까 돌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하고 저희는 기도를 만약에 바닷가로 가고 그러면은 돌을 좀 잘 주워 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예쁜 돌을 주워다가 바깥에 놔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방으로 그러니까 그 석 뭐라 그러지 석 이거 모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돌에 대한 기가 상당히 세서 그래서 제자들도 미륵이 센 사람은 어찌됐든 그게 해안가 바닷가가 됐든 산의 미륵이 됐든 그거는 산신에서도 그렇고 천신에서도 그렇고 자연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미륵은 바위는 미래에 우리한테 돌아올 미래의 부처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공부하고 계시고 이제 말하다 보니까 옆길로 샜네. 아무튼 밖에서 주워 오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사하는 날짜 뭐 9일, 10일, 뭐 19, 20, 29, 30 이런 날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맞지 않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탈적으로 보면 남의 물건에는 내 물건이 아닌 이상은 탐을 내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많이 그러니까 꿈에서도 마찬가지다. 꿈에서도 내가 동전을 줬잖아요. 이건 걱정, 근심입니다. 그리고 동전이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딸그락딸그락.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구설, 그 다음에 관제, 이제 쓰이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동전은, 그리고, 이 무속인 선생님들이나 누구나 비방을 좀 합니다. 비방을 할 때 무조건 동전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모르고 바닷가에 500원짜리 겁나 많길래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주신 건 좋은데 이런 말들이 있죠. 돈은 주시면 그 자리에서 까먹어라. 뭐를 사먹든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버린 돈인지도 모르고 누가 자기가 흘렸긴 흘렸는데 이게 악이 붙어서 오는 돈이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지갑 속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이. 그러니까 그냥 주워서 뭐 남을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를 팔아먹든지 사먹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돈을 주순 걱정 건심거리가 안 생겨요. 그거를 만약에 지갑 속에 넣어갖고 다닌다든지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말들이 전설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는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래서 꿈에서 동전을 보면 안 좋다 뭐 아이를 보면 안 좋다 이런 게 잔잔한 거는 무조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어린 아이들을 동자들을 꿈을 꿨네. 그러니까 동전하고 그리고 이제 동전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폐를 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폐를 주셔도 안 되고 지폐를 또 금방 사먹으라는 거고 그러니까 돈 쪽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찾아줄 사람이 있으면 돈을 많이 들은 가방을 주었다든가 막 이런 거는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서를 갖다 주거나 이런 쪽으로 하면 되지만 사실 이거 10,000원, 20,000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는 주수면 못 주게 돼 있어요. 그 경찰서에 가봐야 뻔해. 경찰서들이 그분들이 써. 그분들한테 잘못된 말이기는 모르지만 그거를 뭐 어떤 이 단체나 이런 쪽으로 가지가 않고 어떤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치지만 이거는 또 그림이나 액자나 이런 거 있어요. 그림은 그 사람이 혼을 불어넣어서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혼이 깃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액자 속에는 어떠한 기가 들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갑옷처럼 느꼈던 그림입니다. 네. 이번에 얼마로 내봅니다. 아! 당근표! 요즘에 당근 유명하죠? 그러니까 근데 왜 오이야라고 당근을 했을까? 이게 그래서 당근에서 당근인지 아무튼 당근 거기서 이게 생기는 통에 오이야. 이게 유행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퍼지는 통에 지금 옛날에는 고물상에서 주워오고 고물상에다 갖다 버리고 고물상에다 팔았던 물건들이 지금은 당근으로 전부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이게 또 잘못된 게 뭐냐면 그냥 직거래로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네. 옆에서 새끼리 뛰어옵니다. 고물상을 하시는 분, 네. 뭐 헌옷이나 이런 거 파시는 분, 이런 분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가금 같은 게 이런 게 나왔는데 이 60만 원에 파는데 내가 사가지고 8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장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내 용돈벌이도 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물건이 뭐냐면 그 집에 내가 무슨 고가구를 사왔는데 그 집에서 그 가구가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병자가 있다거나 아팠대거나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대거나 이런 굳은 일들이 잔잔일이 계속해서 묵었던 사람이 안 된다거나 뭐 자식들이 다 뿔뿔이 헤어진다거나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장롱이나 식탁이나 이런 거 고가구 쪽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바깥에다 버리니까 주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는 방향이 있어. 50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주면 살겠어요? 안 사겠어? 삽니다. 사요. 명품 가방도 그렇고. 그리고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로 가방도 내가 어떠하니까 이게 다 중고 물건에 지금 이게 포함된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 그림이나 액자에서 뿜어나오는 그 기가 이렇게 생뚱맞은 집에 들어오면은 그 물건하고 맞질 않아요. 집에 있는 물건하고. 그래서 자꾸 튕겨쳐 나갑니다. 튕겨쳐 나가고 거울하고 액자하고 마주보는 편에도 저도 안 됩니다. 그 거울에서 티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티각이 뭐냐면 불꽃이 핀다, 튀긴다. 이래서 그렇게 하고 절대로 주워 와서는 안 되는 물건은 거울도 있습니다. 거울은 나를 비치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예쁜 이런 거를 했을 수가 있고 화장품을 바르고 이래서 나만의 거울이 됐던 이런 거울을 갖다가 그리고 뒷면은 막혀 있습니다. 앞면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워 오면은 이거는 깨지는 물건이고 해치는 물건이고 피가 나오는 물건이고 이렇게 빼죽빼죽하게 되는 물건들은 무조건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워 오면 안 된다는 거야. 당근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깨지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태워지고 막 이런 것들은 안 사시는 게 안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 액자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크게 보려면은 우리가 여름에 어디 해수욕장을 갔어. 네네. 아니면은 뭐 어디를 놀러 갔어. 네. 그런데 무슨 이제 냇가 같은 데서 많이 흘러내려오겠죠. 네. 뭐 예쁜 주부가 내려온다든가 뭐 어떤 네. 것이 내려온다든가 해서 이상하게 그 내려온 물건을 주수 담요 같은 거 이런 거 내려오면 네. 우리가 죽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주워서 쓰다가 가지고 올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물가에서 건져오는 거는 이미 물가에 귀신의 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쪽으로 주워 오시면 안 되고 아무리 명품이고 좋은 물건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피해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탐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내려오는 물건이 수건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그리고 산하고 들하고 강이나 바다 등에 이런 데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물고기가 있을 것이고 뭐 가자미나 뭐 이런 것 쪽으로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데거나 이런 것도 조금 잘못된 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자리에서 회 떠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회를 먹을 때 뭐에다 먹어요? 고추장이나
초장이나 이런 거 매운 거 쪽으로 하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반사돼 갖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소주를 같이 엮어서 먹잖아. 네. 이렇게 흡수되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생명체를 줘. 자, 여기서 꽃을 꺾어서 왔다. 나무를 요만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우리 집에 가면 좋을 것 같다. 나무를 이렇게 이거 100% 동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에 왜냐면 생명체가 있는 것들은 다 나한테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나무를 사갖고 오더라도 어디 가서 나무를 다른 집에서 사갖고 오더라도 막 돌아다니는 꽃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여러 방면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건 돈 주고 사도 되지만 남의 집에서 사갖고 오는 거 우리 마당에 이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갖다 키우세요. 나는 이번에 집을 지을 때 이걸 헐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갖고 100% 동토. 왜냐면 집 안에는 수호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기가 붙들어 있어서 나무는 굵은 나무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들 바다 이런 데서 생명체 꽃을 꺾어 온다거나 생명체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무를 캐온다거나 이거 생명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갖고 온다거나 이거를 이제 생명체가 있는 걸 내가 먹었어.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먹으면 100% 탈납니다. 뭐 장염이 걸려서 뭐가 됐든지 간에 안 그러면 그 물건으로 해서 내가 벌전을 받아갖고 우리 식구들이 안 된다든가 이런 일적으로 있으니까 들어오는 물건 물건들마다 그러면 뭘 가져와요? 안 가져오면 되지. 그러니까 당근에서 요즘에 물물교환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밥솥이나 뭐 이불이나 그 다음에 장롱이나 침대나 이런 것 쪽으로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장롱을 샀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그게 아무 때가 없을 땐 괜찮아. 근데 지금 일어날 수도 있고 몇 개월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침대 같은 거는 그 거기서 잤잖아 사람이. 그래서 혼이 많이 그 사람 혼이 깃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쪽으로 와서 이쪽 냄새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반응이 티각 일어나서 나무 동토, 새 동토, 인간의 동토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면 꿈자리가 사납고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온다거나 뭐 귀신의 발정처럼 그런 게 많이 나타났죠. 그런 거는 얼른 그거를 버리는 것도 같이 동토인데 일단 풀이를 해서 풀어내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게 옳은 순서입니다. 그냥 버린다고 동토가 나가진 않습니다. 일단 동토 부착을 붙이고 뭐 쑥을 태운다든가 여러 방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한에 그거랑 같이 나쁜 기운하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풀고 그냥 계속해서 산대거나 이렇게 해야지 어찌됐든 생명체가 있거나 물체로서 이렇게 그냥 죽은 나무나 이런 거 죽은 나무는 갖고 오는 거는 괜찮아.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죽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왜냐면 망하는 집안에 있는 거는 갖고 오지 않는다고 옛말에 잖아요. 그래서 저 집이 잘된 집이면 그 집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그 집이 망하는 집안 같으면 절대로 숟가락 몽둥이 하나 안 갖고 오잖아.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들이 다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위치적으로 맞춰놓은 거야 옛사람들이.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망할 것 같다. 뭐 시집 안 가고 결혼 못한 집들에서 뭐 이런 거를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아들 잘 낳는 반지를 왜 빌려 있겠어. 혹시나 아들 잘 나올까 봐. 그 맞아요. 기운을 받을까 봐. 이런 쪽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예쁜 돌을 주워 오거나 생명체가 있는 거 돌에는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기가 깃들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명체 있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동전 이게 전부 쇳소리 나는 거 소리 나는 물건들인 것 같아. 뭐 거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장독대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다 소리 나는 물건들이잖아요. 가위, 칼 이런 거. 칼 선물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가위나 칼은 특히나 정초에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물을 안 해. 내가 저기 어디 유명한 가위 동네에 가서 진짜 다 잘 드는 가위를 사왔다고 이렇게 주고 뭐 그것을 영업적으로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집안에 선물로 해서 뭐 가보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꼭 잘린다는 기분이니까 그런 거는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옛날 같은 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신발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천 원이라도 주잖아. 자, 걔도 공짜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걔도 만 원이라도 주잖아. 왜냐면 이쪽 집에 와서 잘 살고 오래 살려면 돈을 꼭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발, 가방, 강아지 이런 거 받는 거는 돈을 줍니다. 그리고 칼도 사면 괜찮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괜찮아.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 그리고 이것이
묶다 묶다 이제 동토가 묶어지면 귀신이거든요, 동토가. 그래서 묶다 묶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냥 안정돼 갖고 집안이 어디에서부터 안 풀리는지 무당도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무당이 그러지. 집에 혹시 물건 들이셨어요? 지금 안 들였으니까 안 들였다 그래. 네. 그런데 예전에 이미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 무당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이 집이 망한 것 같아. 근데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 지금 금방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건을 드릴 때는 첫 번째로 내가 잠을 그 물건이 들어와서 당분간 잠을 잘 못 잔다든가 네. 막 신경질이라고 짜증이라고 뭔 일이 자꾸 일어나 이거 100% 동토니까 동토를 네. 잘 푸시면 돼요. 그리고 네.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풀 수도 있다는 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생기는 일에는 버릴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내가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답이 다 들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좀 이런 거 헛기침 뭐 이렇게 하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그런데 동토가 나도 이런 증세는 있습니다. 여기 걸린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목이 답답해요. 이거는 목신동토라 그럽니다. 나무 동토가 들면 목이 일단은 왜냐면 나무들은 다 모가지를 자르잖아. 네. 그래서 모가지를 자른다. 이건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야. 이건 있었던 일은 아니야. 근데 네.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 나무를 목을 자르니까 목의 기운이 탁하고 물이 없으니까 여기가 텁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신 동토가 드신 분들은 가래가 많이 나온다거나 목을 킥킥거린다거나 네. 이런 쪽으로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분명히 나무가 잘못 들어와서 그러는 거니까 네. 자세히 보셔가지고 거기에 급하게는 그냥 빨간 글씨로 임금왕자만 써도 그거는 조금 네. 가브르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내 물건 아닌 다른 물건은 주어오지 않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막 주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당근이 나와갖고 당근에서 거래를 해서 문제지 당근도 어떠한 물건인지 모르잖아. 맞아. 이 사람이 이 가방을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언니가 대신 판대든지 동생이 돼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아는 사람한테 사는 게 좋고 네. 직거래가 가서 직접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당근도 선전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히나 바깥에서 무조건 주소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 요즘엔 당근 때문에 주소 오는 물건이 줄었어. 밖에다 버리질 않아요. 다 팔지. 아 선생님 그런데요. 밖에서 막 조명 같은 거 네. 가져오면 어때요? 안 되죠. 지금 제가 깨지는 물건, 아. 피나는 물건, 빡세는 거. 그리고 재수가 없을 때는 주소화도 안 되지만 담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 스탠드를 버렸다. 네. 뭐 불을 밝히고 키는 거잖아. 네. 이런 거 쇠하고 다 담화잖아. 그러니까 주소 오면 안 좋습니다. 네. 불을 밝혀주는 거잖아, 집에 아. 와서. 내부를 밝혀주는 거는 새 거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침대나 거실에다 놓으면 운을 바뀌는 건데 네. 이 운 바뀌는 거를 남의 거를 주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아. 전부 다 남의 거다. 네. 내가 이제 만약에 내가 산 거는 없이 전부 다 남의 거다. 네. 이 사람은 그게 집에다 다 드린 거잖아. 네. 언제 어떻게 안 풀릴지 모르는 거야. 아.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지. 자꾸 네. 주소 오다 보면. 그래서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니까 네. 정월달이 많이 돼도 좀 남의 물건을 가져오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예쁜 물건이고 이렇게 누가 준다 그래도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받는 게 더 나쁜 지름길로 빠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막히는 거는 고치거나 때우거나 주소 오거나 받아 오거나 이런 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보자면 나중에 힘들어서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무속인 선생님이 조상이 그렇다 어쩌고저쩌 하다 보면은 제가 해다 보니까 내 조상들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안 합니다. 새롭게 생기는 물건이나 동토법에서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오지 마시고 제가 말한 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포크나 이런 것도 네. 다 찌르는 거고 쇠로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숟가락 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간혹가나 뭐 식당이나 이러시는 분들이 단체로 사가잖아 이런 거를 네. 또 단체로 뿌려버리고 그러니까 새 거 아니면은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동토에서 해방돼가지고 네. 남의 물건에 욕심내지 말고 내 네. 물건을 그래도 주더라도 줄 때는 좋은 물건 주고 그리고 줄 때도 그동안 잘 썼어 그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예의상으로 하는 게 좋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